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뉴스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투기 우려 때문인데 도시재생과 부동산과의 연관관계에 대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뉴타운 사업에 제동이 걸린 이후 대안으로 시작된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 현재 사업 대상지만 131곳에 이를 만큼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그러나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18일 도시재생을 주제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 서울시 관계자 입에서는 지원 대상 제외에 대한 아쉬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과다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은 우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같이 해야겠지만 도시재생은 또 다른 거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강남발 재건축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강남 이외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 오히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논리입니다. 저층 주거지가 오히려 홀대받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주거 환경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늘 강남 중심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소유가 수요가 몰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그 과다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 학계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주택 가격을 분석해 본 결과 매매가 증가율이 서울시 평균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평균하고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실거래 가격의 차이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보여졌고요.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논리를 근거로 내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